여러분, 노션 쓰시면서 이거 신경 쓰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노션 페이지가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청이의 방방곡곡 홍청입니다. 지난 노션과 관련한 영상 제작으로 혹시 노션 사용해 보셨나요?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지난 영상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우선 저는 노션으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았던 노션 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만들어 놓은 노션 페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공유할 때 제대로 공유하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노션 페이지를 안전하고 제대로 공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유하고 싶은 페이지에 우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리해 놓았던 이 제품 및 카툰 사이즈라는 페이지를 거래처에게 공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공유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유란에서 웹 링크를 한번 복사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제 별도 크롬 계정에서 제품 및 카툰 사이즈라는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는 이 제품 및 카툰 사이즈를 공유하려고 했는데 저의 모든 페이지에 화면들이 공유되는 것 보이시나요? 이 회사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전하게 노션 페이지를 공유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새 페이지를 열어서 공유란 이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품 및 카툰 사이즈, 그리고 복사했던 내용들을 모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던 이 페이지에 링크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 가장 위에는 제가 공유하고자 했던 내용만 나오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노션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페이지만 따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노션에서 작업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에는 노션 전체가 공유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공유할 때이 방법으로 안전하게 노션 페이지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청이의 방방곡곡 홍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